Queres ver uma linha? Mas é isso que eu quero. Você quer? Sim. Você quer? Ou Japão, ou Coreia, ou... Sim. Sim. As Coreias, eu não vou falar. Coreia. Sim. Qual é o seu? Seul. 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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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کره‌ها کره‌ها خیلی آدمای دوست داشتنی هستن، زیرنگن، قشنگ کاراشون رو به موقع انجام میدن. فوتبالشون هم خیلی خوبه. همین جوری. ایران이랑 한국이랑 하면 한국이 다른 데서 되게 잘 하시는데 한국 팀이 이란에서 참 힘들어 하셔서 지금 그걸로 민감하신 것 같아요. 유쾌한 기사님 덕분에 지루한 줄 모르고 달려가던 길. 어느 순간 길의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건조한 사막 기후로 알고 있는 이란에서 눈을 만나는 건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칸도만 가는 길인데 설산이 너무 예뻐서 잠깐 멈춰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경치가... 이 한겨울의 경치는 도착지가 곧 멀지 않았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쉽지 않지만 사실 이란은 우리나라와 같은 위도상에 위치한 나라로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여행은 이렇듯 미처 알지 못했던 세상과 만나는 일. 어느새 마을 입구에 다다릅니다. 한옴리. 말레. ما الان رسیدیم کندوان اینجا کندوان انشالله خوش بگذره بهتون متشکرم شما هم همینطور سلامت باشین زنده باشین خداحافظ خداحافظ 이곳 역시 한겨울 풍경입니다. 칸도바는 3,700m 높이의 사한드산의 초입에 있는 마을인데요. 이 산골 마을은 타브리즈에서 13세기에 몽골의 침략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피난을 와서 이 동굴을 만들어서 파내고 거기에 살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기 칸도반 마을이 보이네요. 해발 3,700m 바위산 중턱. 사람은 발디딜 수 없을 것 같은 비현실적 풍경. 하지만 이 척박한 환경에 700년 넘게 뿌리내린 이들이 있습니다. 화산 폭발로 쏟아진 화산재가 굳은 뒤 비바람에 깎여 만들어졌다는 수백 개의 원뿔바위들. 사람들은 그 단단한 바위산에 굴을 파 삶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우와, 여기 진짜 벌집 모양이라더니 너무 예쁘네요. 냄새. 마을로 올라가려던 길. 저만 반대로 양과 염소를 끌고서 내려오고 있는 주민 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놓칠까 싶어 얼른 달려갔습니다. 살롬. 소베툰 베헤. 고마워. 살롬 아프신. 살롬
알람 미룬미린. 넘덜 하세. 넘덜입니다. 아. 보즈. 한 넘덜 하세. 빨리 운타라 빨리. 뭐 خیلی گوسفند رو زیاد نداریم. خیلی کمن. کمن. بله خیلی کمن. چند تا بوز و گوسفند داریم؟ تقریبا 150. 150 پولدار هستین بابا. اگه دست بزنم اینو عصبانی میشن؟ مشکلی نداره؟ منجو بومیان ادری هنلکا یوچو باتونی کنچنتیا ش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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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겁도 많고 온순합니다. 칸도반에 사는 사람들은 관광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이렇게 양과 염소를 키우는 목축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옛 방식 그대로 농사도 짓고 가축을 기르며 살고 있는 것이죠. 칸도반 마을이 더욱 궁금해진 저는 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런데 모퉁이를 돌자마자 뜻밖의 상황과 마주칩니다. 주민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제 벨레비 돌아서 있거니. 벨레 돌아서 믿거니 무사베라 خوب بره. 아, 비슷하면. 아무래도 다른 길로 가야겠다 싶었는데. 아래, 비아엠 베리베. 길을 터주어 곧장 마을로 향했습니다. 기념품 등을 파는 입구와 달리 주민들의 주 거주지는 해발 1300m. 산비탈을 따라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있어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가는 게 체력장을 하는 기분이에요. 여행이 아니라 진짜 예쁘지 않았으면 진작에 도망갔을 것 같은 높이에요. 마을도 1300m 높이에 있는데 집들도 다 이렇게 산골에 올라가니까 너무 힘드네요. 할아버지들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침내 마을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단단한 바위에 창과 문을 낸 정겨운 모습. 동굴집은 주택으로서의 형태를 제법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딱 이쪽 보시면은 원래 칸도반 사람들 살던 딱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크게 문지르지 않아도 이렇게 손만 갖다 대도 흙이 팍 떨어져요. 시멘트를 바르시기도 하는데 여긴 아직 안 바르셨네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딱 1층에 축사, 염소, 양 우는 소리 막 들리고 있고 위층에는 사람들 살던 2층, 3층 집 이렇게 나무 문들 보실 수 있어요. 울음소리가 들려서 축사에 한번 와봤는데 지금 문이 걸려있어서 함부로 열기가 주인분도 안 보이고 해서 아쉽네요. 열어보고 싶은데. 오, 똥냄새. 높은 바위 언덕에 삐죽삐죽 솟은 수백 채의 바위집들. 오랜 세월 자연과 인간이 함께 완성한 조각품. 현재 칸도반 바위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는 600여 명. 실제 살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봐야겠습니다. 살람. 고바세. 이츠난 비암 인조 베비나. 마함이 그타. 아, 마거즈 드네. 아하.
바로 옆집에 동굴집이 또 있습니다. 살롬. 살롬 고맙습니다. 캡슐은 헬리드 캡슐이에요. 무슨 일이냐? 몇 년 전 상점으로 꾸민 라시드 씨의 집입니다. 인제 아블랑 터네 쇼마부 군의 가디미 군의 가디미 예 마시파스 가네 어시파스 가네 인제부 이남 오펜 이남 이남 네 여기는 또 부엌 하시던 곳이라서 이렇게 뭐 가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아블랑 발레 어시오 베 어이 어드로 허름 어르드 허름 여기 맷돌 있어갖고 이거 맷돌이냐고 여쭤봤더니 맷돌 원하면 돌려보라고 하셨는데 안 들어갑니다. 집도 이렇게 하얗게 뭐가 칠해져 있는데 바깥에는 좀 주황색이었었거든요. 싼게 인 랑게 쇼데쉐요 세피디로 루시고죠 했어요. 루시야 콜란지 콜란지 루시야다 콜란지 아 콜란케알린 아 파합니다 알론 파합니다. 화산재가 굳어 만들어진 응회암은 쉽게 부서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사람이 집으로 쓰기에 안성맞춤인 암석입니다. 지금 여기 천장을 보니까 이렇게 무슨 개미 지나간 것처럼 모양들이 있어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걸 다 망치로 쳐갖고 만드셔갖고 이렇게 다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지면 계속 흙이 떨어져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움푹 파인 곳이 중간중간 있는데 이게 원래 옛날에는 수납함이었다고 해요. 수납장 저희도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는 파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쓰시던 그런 항아리들인가 봐요. 아직도 있네요. 신통하게도 이곳 응회암은 굴을 판 지 며칠이 지나면 단단히 굳기까지 한다는데요. 망치로 조각만 하면 원하는 공간이 뚝딱 완성되는 마술 같은 집입니다. 동굴 특성상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위 동굴 집은 냉 난방비가 들지 않는 천연 친환경 주택인 셈입니다. 날 인저 뱀모스 페런 주마 운속 거티 허에 캔드 버놈이 폴시 어이 라보샤케 치에 라보샤케 라보샤케 고두미베 고두미가 짜르달로 신 과일로 만들어 신맛이 강한 이란의 대표적 간식입니다. 나세툰 다나 카네 고베 고메 헤리 도샤니 이게 평소에 먹으면 진짜 눈살이 찌푸려지고 제일 못생긴 표정으로 먹어야 될 만큼 신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시지는 않습니다. 아발 토르시나 부대. 시린이. 빨리 아발 시린 부대. 빨리 빠데시. 엔마 토르시. 뱀 시린이. 나 커피예요. 커피에 인심 좋은 라시드 아저씨는 저희 둘 외에도 촬영팀 것까지 홍차를 준비합니다. 나요 볼빔 감사합니다. 아싸 너 만 간두스더라 만보 간두스더라 아발 각설탕을 차에 넣지 않고 입에 뭅니다. 이것이 이란식 홍차 마시는 법입니다. 차 마실 때 이제 보통 각설탕을 이란에서는 깐드라고 하는데 깐드를 같이 마시고 먹거든요. 근데 한국 각설탕은 홍차 먹을 때 입에 먼저 넣으면 너무 빨리 녹아버려서 이게 좀 천천히 한 잔 마실 시간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란 깐드는 너무 좋아서 되게 천천히 적당하게 잘 녹습니다. 차 있는 곳에 이야기가 빠질 수 없습니다. 주모 터키 인저 젠데기 캐디 되게 캔두 번 배도녀 인저 마디 인야 인야 고네 두녀 마담 인달 인 커네
이 칸도반에서 18 نفر زندگی می‌کنند. خانم شما هم با هم اینجا زندگی می‌کنی؟ خونه عوضه. خونه عوضه. اینم سه تا دختره. پسر زیاده. پسر زیاده. چند نفره؟ چند تا پسره؟ 8 نفر. 8 تا. 8 تا پسر. پس 11 فرزند دارین؟어느덧 아쉬운 작별의 시간입니다. 아버지한 에미르스 모차케라 헌에 쇼모로 베모네 쇼운다딘 매운 아버지 필리 보시얼 아주 매운 아버지 쇼모 필리 보시얼 보다 고맙습니다. 고다 내게 아들의 쇼모 모차케라 살로만 보신 젠데 보신 고다 페스 제가 칸도반에 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만난 이 바위 도시는 지난 여행을 통해 보고 느낀 칸도반과는 또 달랐습니다. 칸도반에 세 번째 온 거거든요. 여름이랑 가을에 오고 지금 눈 있는 건 처음 봤는데 여기가 산에 올라가는 초입이라서 산골 마을이라서 눈이 쌓이니까 경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도 인심이 아직 넉넉해서 좀 그냥 엄마 어릴 적 외갓집 동네 시골 동네 이야기 듣던 그런 기분 같은 기분을 지금 여기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따뜻해지는 동네인 것 같아요. 발 딛는 곳마다 설렘이 가득했던 바위 도시 칸도반. 그 자연의 걸작을 다시 한번 눈에 담고 저는 여정을 계속 이어갑니다.